지난 9월 최대 규모로 진행된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서 전통 시장은 상인과 손님 모두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합니다. 고객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쏠리는 점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.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.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참여한 창원의 한 전통시장. 일주일 동안 점포 자율로 할인을 하고 경품 행사도 했습니다. 고객이 반짝 늘기도 했지만 정부가 대대적으로 연 행사라는 큰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. 행사를 앞두고 전통시장 참여 확대가 뒤늦게 되다 보니 대외 홍보나 점포들의 할인 참여율을 높일 준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. 쇼핑 관광 축제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습니다. 지원 내용도 저희들이 알기에는 너무 좀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고. 중소기업청이 행사 참여 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5.6%는 매출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. 불화사가 됐다.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평소보다 조금 조금 손님들이 더 오셨을 수도 있고. 전통시장만의 콘텐츠가 부족하면서 고객이 쏠린 백화점과 면세점 등이 10에서 30% 매출 증가한 것과 대비됩니다. 때문에 상당수 시장에서는 전통시장만을 위한 세일 행사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. 기간을 좀 조정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하고 좀 달리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이었습니다. 최대 규모의 쇼핑 관광 축제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까지 담아내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.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.